오늘 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권이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영상의 기온 분포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3도, 진주는 영하 2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올랐고요. 낮 기온은 창원 11도, 진주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진 않았지만 대기 상태가 무척 건조한데요.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인 만큼 각종 불씨 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10도 이상을 보이면서 비교적 덜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2도, 양산은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2도, 김해 12도, 양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3도, 산청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2도, 합천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글피까지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앞으로 계속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